밝혔습니다. 원래 이거 북한이 거의 한 달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37일 날에 밝혔는데 사람들이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뭔가면 왜 북한이 침묵을 지키겠어요? 끝까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해야 되겠는데 37일 만에 입장을 바꿔서 결국은 자기 입장을 밝혔느냐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북한이 발표한 입장인데 북한이 여기서 지금 발표한 입장은 뭔가면 이번 스페인 공격 사건을 테러 행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테러 행위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뭐라고 했느냐? 테러 분자들과 그다음에 북한은 지금 역을 주장 테러 분자들과 배후 조종자가 있다. 뒤에 누가 있다? 뒤에 누가 있을까요? 뭐 네? 미국. 많은 사람들은 뒤에는 미국이 있지 않느냐? 뭐 미국 FBI나 뭐 CIA나 미국. 그런데 이거 미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북한은 지금 그 상황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에는 미국 정부가 있다, 미국 정부 당국이 있다는 걸로 여론을 몰아가자고요. 그렇게 몰아가야 결국은 뭐냐? 국제법을 누가 유린하고 있냐? 미국이 유린하고 있다는 대로 국제적 여론을 몰아가는 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미국이 전 미국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대단히 산발적인 이런 사건이었다. 왜 제가 산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냐면 만약 거기에 진짜 미국 정보기관이 있다면 그들의 행동을 깔끔하고 아주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스페인이 발표한 자료에는 뭐 들어가서 뭘 까부시고 또 그 대표분 나무계를 지하에 들어가서 기독교로 개종하라고 뭐 여기다가 개종하라고 기독교 뭐 할부가라 그러고 뭐 그러다가 몇 시간 동안 하다 안 되니까 그다음에 뭐 컴퓨터에 뭐 가지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 행동을 보면 제 생각에 프로 같지 않고 이걸 그 저 좀 아마추어 말하자면 좀 우열한 일이 아니겠냐. 그래서 이 지금 북한이 말하는 게 왜 미국 있다 이걸로 지금 여론을 몰고 가자는 겁니다. 지금 북한. 다른 하나는 이번에 북한이 가만히 있다가 37일 만에 입장을 발표한 거는 이 스페인의 입장과 관련됩니다. 지금까지 북한을 이와 비슷한 대사관 공격 사건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 대사관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국에 항의하면 자 이거 똑바로 하게 해주세요. 2011년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현지에 있는 탈북민들이 영 대사관에 쳐들어와서 뭐 김정일이 죽었다고 만세 부르고 거기다가 뭘 이거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영국 경찰이 이야기해서 경찰이 와서 끌어내갔습니다. 내갔는데 우리가 욕했어요. 자, 그 이거 대사관 침입 사건에 대해서 영국 정부가 얼마로 조사하고 그들에게 어떤 홍보를 내렸는지 통보해달라. 그러면 영국 정부로서는 이거 대사관 주권 침입이기 때문에 응당 검찰이 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되는데 영국 정부는 입법대로 가다니어 뭐 우리 조사 중인데 하면 근데 그때 영국 대사관이 우리 대사관에 들어왔던 그 현지 영국에 있는 탈북민들 조직인데 그 사람들이 몇 달 한 번씩 계속 그 대사관을 또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영국 애들이 이거 조사 안 하구나 아무런 교과서 주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스페인은 완전히 반대로 놀았습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체포영장도 발부하고 또 미국 당국의 공식 수사할 걸 요구했습니다. 물론 스페인은 뭐 민주국가로서 자국 내에서 그런 대사관 침입 사건이 일어났기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소방국가가 북한의 편에 서서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조사와 체포영장 발부한 건 전례없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북한이 힘을 얻고 37일 만에 드디어 이제 했는데 제가 그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번에 그 나온 에드리아 홍이라는 사람 있죠. 에드리아 홍창이라는 그 사람은 아시겠지만은 2004년도에 온화한 회의에 가서 북한 인권 문제를 듣고 너무 불편해서 미국에서 멕시코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링크라는 리버티 노프리아라는 링크라는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에서 활동하다가 지금은 그 조직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조직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북한이 지금 이 스페인 당국에 계속 지금 요구합니다. 이 사건을 빨리 무조건 조사해라. 조사해서 조사 결과 그들이 실체가 누구고 배후 조종자가 누구냐라는 걸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자유조선 민방위 대 활동에 대해서 북한이 대단히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우려하고 있는가 하면 이 활동의 성격과 앞으로의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자유조선이 스페인 대사관을 쳤는데 이거는 우리가 말하자면 통일 운동에서 하나의 통일 운동에서 이건 새로운 유형의 통일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4만여 명의 전병에서 탈북민들이 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반북 단체들이 많지만은 지금까지 모든 반북 단체들은 평화적인 비폭력 활동이었습니다. 뭐 박상학 씨 같은 일부 사람들이 뭐 전단 보내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역사 보면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인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단체가 이걸 하면서 많은 지금 사람들 속에서 야 이제는 이거 무슨 폭력적인 저런 활동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거 하고 나니까 북한이 그래도 순간에 움찔하네 라는 이제 그 인상을 지금 준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이 단체가 이 글을 올렸어요. 뭘 올렸는가 하면 아까 그 김일성하고 김정일의 초상화 까부시는 그 동영상을 자기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앞으로 여여 이제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일이 선언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까 제가 대단히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초상화를 까버리면서 앞으로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탁 머리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면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언론에 덩까모 사건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덩까모. 덩까모라는 게 북한을 붕괴시키려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을 까버려야 된다. 이 주장입니다. 그래서 덩까모입니다. 덩까모. 덩까모인데 김정은은 뭐 죽일 수 없으니까 뭐 그건 뭐 철통유비니까. 그런데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은 북한 전역 지방 상권에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까기 시작하면 기본 최고 전원 무상화 이게 실추된다. 그래서 이 동까마 사건 때문에 우리 여러분 아시죠? 한국인 두 명이 지금 북한에 옮겨져 있는 거. 그 저 최춘길이라고 이름 누구죠? 무슨 뭐 그 한국에 있는 북한에 잡혀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동까마 뭐 본인이 기자 뭐 북한이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국정원 지시 받고 뭐 왔다가 잡혔다 이렇게 지금 이제 옮겨져 있는 사람들이 뭐 있고 이런 활동을 지금 그런 활동을 저 사람들이 이제 또 불리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북한에서 뭐 덩까모 활동이라고는 딱 말할 수 없겠지만은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가 태어난 데가 만경대라는 곳입니다. 만경대라는 곳이 있는데 만경대라는 곳에서 2011년에 용감한 대학생이 야밤에 철통 보안 경고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문짝을 떼내왔어요. 문짝을 떼내와서 이게 북한에 얼마나 큰 충격이냐. 그 문짝 도난 사건 때문에 북한 한국로만은 경찰청장이죠. 북한인민보안성 상 장관이 철칙됐습니다. 예, 주상성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저 에드리안 홍이라는 그 사람의 조직에다가 이제 거기서 나온 리버티 노스펠 링크라는 조직인데 이 일본만 끝납니다. 네, 이 조직에 지금 이 여기에 여러분 언론 보셨겠지만은 그 80여 개 나라의 지부들이 조직돼 있다고 했죠. 지부들이 조직돼 있는데 이 애들이 여기에 망라된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대다수가 외국인들과 해외에서 태어난 한국인 3세예요. 나이들도 한 20대 그런 정도 애들인데 1월달에 각국에 있는 대표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저보고 강연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봉사님이고 저 북한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애들 만큼 40분 동안 북한이란 이런 나라다라고 강연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얘들의 80%가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여자애들 20대 여자애들 한국 여자 한국말도 할 줄 몰라 영어밖에 할 줄 모르는 애들인데 애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와 막 흥분해서 애들이 목사님 어떻게 이 그런 정권이 아직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막 같은 민족으로서 막 격분을 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뭐 우리는 얘들이 말 우리는 이거 진짜 행동으로 움직이겠어요. 막 이런 애들이에요. 여자애들. 한국 애들하고 완전히 다르습니다. 제가 한국 대학들에 가서 강연을 많이 하는데 한국 대학들에 가서 북한 강연을 하면 한 20분 지나면 한 20, 30%가 다 자요. 그런데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거 완전히 애들이 이게 좋은 세계적으로 대학 앞에서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탈북민을 몇 명 구출해 왔느냐. 천 명을 구출해다 한국 땅에 딱 놨어요. 그래서 3월 21일 전 정권 주에 이 한국에서 이 100명 한국의 탈북민 100명도 도착해서 큰 파티를 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연을 끝내면서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건 뭔가면 이
해외에 나와 있는 해외 한인 애들과 외국인 애들 20대 애들이 탈북민 1000명을 데려왔는데 영국 여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돼서 야, 그 저스펙트를 좀 영국에 데려와서 영국이 여기다가 영국 국가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훈장을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지금 제가 안타깝게 생각, 왜 외국 영국 여왕은 이걸 아주 정의롭게 이런 애들이 이걸 할 걸 보고 거기다가 훈장을 주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거 훈장 하나 주지 못하고 얼마 전에 애들 대표들이 다 한국에 왔다 갔는데 아 뭐 저도 밤 한번 못 사 먹이고 뭐 그들이 그게 한국에 사람들에서 후원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외에 있는 애들은 이거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말쯤에 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좀 연구해서 얘들 좀 거무도 해주고 밥도 싸주고 좀 관광도 시키고 해서 좀 힘을 좀 줍시다. 이상입니다.